저는 실력자일까요? 오? 음치일까요? 의사야? 저는 60여 편의 광고에 참여해 광고 음악계 퀸으로 불리는 실력자입니다. 그래, 저런 화장 평소에 하는 자동차부터 의류 브랜드까지 다양한 광고에서 제 목소리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광고 음악에서만큼은 톱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광고 음악 퀸이 아니라 L그룹 화장품 신입 연구원입니다. 야, 이거 얼마 전 과장님 결혼식에서 저희 팀원들이 축가를 부르게 됐는데요. 동료들이 제 노래를 듣더니 싱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객들 아무도 눈치 못 챈 저의 감쪽 같은 립싱크 뽐내러 왔습니다.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저분 또 실력자 같아. 화장품 회사 하시는 분 같기도 해요. 저렇게 끼가 많으니까 축가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외견은 딱 진짜 음악하는 외견이신데. 가수야. 저 정도면 가수야, 가수. 너무 여유롭다. 표정이 왜 저래? 여유가 흘러 넘치는데? 와, 서 있는 포즈. 나는 실력자라고 봐. 나 음치인데. 느낌 있다, 다시 음치예요. 음치예요. 화장품 하시는 분이니까. 아, 그럼 나는 끝까지 실력자로 믿을래. 자, 일단 제수원은 정말 그냥 프로였었습니다. 네. 실력자다, 실력자. 아, 이 정도면 가수지, 뭐. 실력자로 보시는 분 계세요? 나. 저요. 무조건이지. 저요. 아, 음치다. 음치? 네. 아, 우리 음치. 아우, 궁금해. 자, 지금 무대에는 포그를 좀, 스모그를 좀 깔고 있고요. 과연 트레이닝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가진 프로의 실력일까요? 4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개소금을 가집니다. 저 분 자체가 궁금해. 그러니까요. 나왔다. 뭐야? Let's go, let's go. 실력자. 이거 Let's go. 아니야? 실력자다. 아, 실력자. 이거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운이 가수가 아니면 말이 안 돼. 시원하다. 그냥 깔끔하게. 이게 립싱크가 이게 맞았네, 원래 이게. 원래 이렇게 하시네요. 네.
아, 좀 섭섭했죠? 음치라고 했을 때. 저는 배우님과 이제 친구를 정말 같이 부르고 싶었거든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친구여가지고. 아이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친구였대요. 저희 엄마 소원이기도 하세요. 저희 엄마 첫사랑이세요. 아이고! 저희 엄마 첫사랑이세요. 아이고! 저희 어머니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배우님. 유일하게 좋아해요. 그렇게 배우가 많은데 유일하게 좋아해. 아니면 형님이 한 말씀 하시죠 어머님한테. 어 영상. 어머님 성함이 네. 어떻게 되세요? 성함을. 임숙자 영자세요. 아 수경 씨. 맞습니다 수경 씨. 네. 전 또 어머님을 위해서 또 좋은 드라마에서 네. 좋은 작품에서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으로 우리 또 다른 사랑해봐요. 역시 어머님들의 대동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저도 나중에 혹시 TV 보다가 광고 보다 보면 어? 수경 씨 딸이야 수경 씨 딸이 하면서 저도 괜히 반가워질 것 같아요.